서밋 극장.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한 다윗과 요나단.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59편 17절 말씀.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난 이스라엘의 엘라 골짜기는 고요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이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한 방에 쓰러뜨렸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랫말이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되면서 사울왕은 질투심에 눈이 멀게 되었어요. 날로 날로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진 사울왕은 악한 영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어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자인 요나단은 친한 친구인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을 찾아가 설득해 보았어요. 하지만 사울왕이 마음을 바꾸지 않자 다윗을 뒤쫓는 군대를 속여 도망가도록 해주었어요.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고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르는데 요나단은 왜 다윗을 도와주었을까요? 요나단은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죠. 다윗에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숨어 있었는데 다윗을 쫓다 갑자기 배가 아픈 사울이 군사들을 두고 홀로 그 동굴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았죠. 이때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며 도망자 신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슥 베었어요. 이 사실을 몰랐던 사울이 동굴을 나섰어요. 뒤따라간 다윗이 이렇게 외쳤어요. 나의 왕이시여, 이것을 보십시오. 왕의 옷자락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왕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저는 그리하지 않고 왕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왕은 저를 죽이려 하시지만 저는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그 이후 사울왕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사울왕을 다윗은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익과 욕심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집중하는 삶을 보여준 요나단과 다윗. 올바른 영적 우선순위에 순종한 두 친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